1900년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시절에 10월 25일 날 이 울릉군 이쪽에 이거를 편입시켰다 그래서 민간 단체가 10월 25일을 이제 독도의 날로 이제 기념해서 오늘을 독도의 날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소개하시고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송파에서 전 서울시 의원 홍승동입니다. 지금 저 봉찬 노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저 대표님 응원하러 왔더니 귀에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이럴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홍범도 장군이 제가 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범도 후손이기도 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좀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한데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대표님하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오늘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독도의 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1905년도에 일본이 이제 시마네 현에서 독도를 편입시켰다고 강제로 그리고 나서 그걸 100년을 기념하는 2005년 2월 22일 날 일본이 이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에서 우리도 독도의 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독도 수호 단체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독도의 날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는 게 1900년 10월 25일 오늘 고종 황제께서 독도를 다스린다는 저 독도 칙령을 반포하셨는데 우리가 이사부 장군께서 독도 우상국을 정복한 게 512년이잖아요. 그러면 1900년과 512년 사이에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이 빈다. 그래서 저는 기왕 독도의 날을 만들 거라면 이사부 장군께서 우상국을 정복했던 512년에 그 날을 찾으면 되겠다. 근데 문헌에도 안타깝게도 512년 음력 6월로 나와 있긴 한데 날짜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사부 장군이 독도를 우상국을 정복한 날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512년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12년을 기념하지 않는 한 독도의 날을 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독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사부 장군께서 우상국을 정복한 날을 찾지 못한다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512년부터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우리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2일도 아이디어를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본은 자기들은 아무리 빨라도 1905년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512년부터 지금까지 1500년간을 독도를 우리가 편입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뭔가 역사적 권한에서 훨씬 앞서기 때문에 그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12년 우리 노래도 나오잖아요. 이사부 장군이 독도를 편입시켰고 특히 1905년 때 러일전쟁에 대비해서 사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에 강제 편입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독도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독도의 날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무슨 언급이 하나도 없었죠? 없죠. 당연히 왜냐면은 네. 같은 편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경상북도 소속인데 경상북도 네. 도의회가 매년 독도에 한 번씩 의회를 열었답니다. 네. 다 없어졌어요. 네네. 우리 국민의힘 소속 경상북도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그 울릉 군수님 다 어떤 입장인지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저 대표님 이 문제는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만큼은 그래도 독도 수호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거.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칭찬의 요건을 했습니다. 예, 격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걸 지켜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요즘에 이제 다음 또 총선에 대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네, 하여튼 뭐 선미대로 살아가겠다. 제가 저 지역이 송파 을 지역이거든요. 지금 배현진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매우 험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송 대표님께서도 많이 밀어주시면은 반드시 뺏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뭐든 또 송교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말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열심히 좀 활동해서 우리 네. 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 당내 경선이 활성화되고 경선이 네. 결과가 나면 누구라도 승복해서 하나의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진짜 약간 중국 계통으로 생긴 것 같아요. 네? 홍콩에서 온 성룡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뭐, 눈치채셨겠지만, 그, 고향이, 경남 산청입니다. 경남 산청인데. 홍콩은 아니구나. 네. 송파에서, 제가 33년간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송파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네, 발음을 하다 보면 그 제 이름을 이해를 잘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어낸 게, 홍콩에서 온 성룡, 홍성룡입니다 하면은 이미지로 기억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유튜버님 많은 분들도, 예. 홍성룡이 아니라 홍문보 닮았어.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예. 우리 홍영광님. 예. 네, 고맙습니다.